안녕하세요. 청년농부 한태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을거지가 끝난 청년농부의 일상생활을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용씨. 네. 혹시 2024년도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잘 알고 있죠.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농부잖아요. 혹시 모르고 있는 청년들에게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요새 저한테 어떻게 청년농부를 할 수 있나? 할 만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농촌에서 정착하려면 농지도 그렇고 죽어도 고민해야 하느라 선뜻 도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고민 앞에서 도전을 멈출 청년들이 아니죠. 청년들을 위한 예산안 중에 청년농 지원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청년이 농업에 진입하면 농지부터 주거 그리고 보유까지 지원해준다고 해요. 성과가 좋은 청년은 더 나은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으니까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태영씨, 농사지로 다닐 때는 주로 뭐 타고 다니세요? 저야 뭐 농부니까는 제 드림카 트랙터를 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라면은 교통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죠. 2024년에는 교통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에 K패스를 추가 도입한다고 하네요.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참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미래 농업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에 필요한 관련 자격증이 많더라고요.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가지고 미루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은데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에게 응시료를 50%나 깎아드린다고 해네요. 저는 이번 기회에 평소에 미뤄두었던 자격증을 하나 따볼까 합니다. 국가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신 청년분이라면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요새 청년들이 취업 관련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잘 살펴보면 의외로 답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년농 육성 사업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번에 구독자 퀴즈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24년 시행되는 청년 정책은 뭘까요? 정답을 구글폼으로 작성하시고 많은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200분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쭉 청년농부로서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